눈높이증권 오늘의 강의,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의 본질을 파악하고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안녕하세요. 초보부터 고수까지 눈높이증권 도현영입니다. 앞서 좋은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에 언제 투자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용해야 할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짐작하셨으리라 믿는데요.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오늘부터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술적 분석의 효용성과 함께 가장 기본이 되는 봉차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주식 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명확하고 쉽게 알려주시는 분이죠. 동양증권교육센터 남상용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요, 지금까지는 투자의 본질과 함께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배워봤다면요. 오늘은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이죠.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기술적 분석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할까요? 사실 기술적 분석이 곧 차트 분석이라고는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기술적 분석의 대부분을 우리가 차트 분석이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 무엇인가는 차트 분석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볼 텐데요.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술적 분석, 즉 차트를 한번 보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시가와 종가 혹은 고가와 저가, 즉 가격. 이 종목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어떻게 흘러가는가의 가격하고요. 거래량만 나와 있거든요. 네. 가격과 거래량만 나와 있고 그 외에 어떠한 것도 이 지금 차트는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인데요. 삼성전자가 뭐 하는 기업이고 어떤 제품을 만들고 혹은 삼성전자의 작년 실적은 어떻고 올해 실적은 어떤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오로지 삼성전자의 오늘의 가격, 어제 가격, 지난주의 가격, 거래량 이거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분석이란 무엇이냐 하면 다른 모든 정보는 배제된 채 오직 가격과 거래량의 흐름만으로 다음의 주가를 예측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배워온 재무제표라든지 기업의 성장성과 안정성을 통해서 종목을 발굴하는 기본적 분석의 핵심 낱말을 가치라고 한다면 기술적 분석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가격. 바로 가격이라는 것이 기술적 분석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술적 분석을 강조하는 분들도 물론 계신데요. 네. 이 기술적 분석으로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합니까?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장기 투자나 가치 투자가 강조되면서 기술적 분석의 뭐 무용론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역으로 기술적 분석 못하면 주식 투자하지 마라 이런 책이 나올 정도로 한쪽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주식 투자 성공에 매우 절대적인 노하우라고 말하거든요. 얼핏 보면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배치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너무 극단적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투자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분석이 무용하다, 전혀 쓸모가 없다, 혹은 기술적 분석이 성공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기술적 분석은 무엇이고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적절하게 기술적 분석을 활용하는가가 그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기술적 분석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이 무엇이구나 하는 정확한 개념만 안다 하더라도 제 강의가 성공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기술적 분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또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럼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요,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볼까요? 예.
기술적 분석을 무엇부터 공부할 건가는 대부분 봉차트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은 대부분 의견 일치를 합니다. 그만큼 이 봉차트라는 게 기술적 분석의 기초고 기본이고 핵심적인 사항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봉차트는 영어로 캔들 차트라고도 하고요. 일본식 차트라고도 표현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봉차트는 일본의 혼마 무네히사라고 하는 전설적인 곡물 거래상이 만든 지표입니다. 이 혼마라는 사람이 쌀을 사고 파는 곡물 거래상이었는데요. 처음에는 감각적으로 혹은 쌀 가격이 오르면 따라서 샀다가 또 쌀 가격이 떨어지면 급히 팔았다가 이런 식으로 감각에 의존해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거래에서 실패해서 큰 손실을 입었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생각하다가 내가 이대로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으니까 이 쌀의 가격의 움직임을 혹시 한눈에 볼 수 있게 무엇인가 도표로 정리해서 그걸 이용해서 투자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가격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고안해낸 것이 마치 양초의 모습과 닮았다라고 해서 그때 발명한 지표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봉차트 바로 캔들 차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요소를 한눈에 보기 쉽게 표현한 것이 봉차트, 이 캔들 차트군요. 예, 그래서 이 혼마라는 사람이 쌀 가격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가장 중요한 네 가지를 한눈에 보는 게 좋겠다. 그게 바로 시가, 즉 시작할 때 가격, 종가, 그날 거래가 마쳤을 때 가격, 고가, 그날 장 중에 제일 높게 형성된 가격, 저가, 반대로 그날 가격 중에서 가장 싸게 거래됐던 가격. 그래서 봉차트는 이 시가와 종가, 고가와 저가를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봉차트에는요, 시가, 종가, 고가, 그리고 저가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보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예. 차근차근 짚어주시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기본적인 내용이고 조금이라도 차트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깊은 의미를 놓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네. 이 기본적인 내용이 사실은 모든 기술적 분석의 핵심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혼마는 봉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눴는데요. 하나는 종가가 시가보다 높게 형성된 날은 양봉으로 표현을 했고요. 종가가 시가보다 낮은 날은 음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봉을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표시했는데요. 하나는 시가부터 종가까지의 흐름을 나타내는 몸통의 부분이고요. 하나는 그림자, 지금은 꼬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윗꼬리, 아랫꼬리. 하나는 그날 거래 중에서 제일 높게 형성된 고가와 저가를 나타내는 꼬리 부분, 이렇게 두 영역으로 나눠서 나타냈는데요. 지금 그림이 보이는데 종가가 시가보다 높으면 처음에 나타나 있는 그림, 9시, 지금으로 따지면 9시에 시작된 가격보다 3시에 끝나는 가격이 더 높으면 첫 번째로 보이는 양봉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두 번째 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낮게 형성된 그러한 날은 두 번째 차트고요. 세 번째 차트는 지금으로 치면 9시에 주식이 시작된 가격과 3시에 끝나는 가격이 동일하면 몸통이 저렇게 직선으로 나타내고 고가와 저가가 표시됩니다. 그래서 봉은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내는데 몸통과 꼬리가 있고 양봉과 음봉으로 표시가 된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전일보다 상승했다, 하락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봉차트는 전일보다 상승했다, 하락했다가 아니라 이 시가보다 종가가 높다, 낮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 어떤 이유라도 따로 있나요? 예, 그게 바로 지금부터 살펴볼 봉차트의 의미인데요. 우리가 뭐 어떤 주식이 전일 대비 2,000원 올랐다, 2,000원 내렸다라는 기준은 오늘의 종가가 전일의 종가보다 올랐다 내렸다를 하는 건데 봉차트는 기준이 어제 대비 오늘이 아니라 시가 대비 종가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경우도 많냐면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 주가가 하락했지만 양봉인 경우가 있고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반대로 주가는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이 높게 끝났지만 음봉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바로 시가 대비로 종가의 가격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봉차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봉차트의 기준은 시가고요. 시가를 기준으로 종가가 높으냐 낮으냐를 따라서 양봉과 음봉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이것은 바로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양봉은 9시를 기점으로 3시까지 가격이 상승하는 즉 매수세가 강하다는 의미고요. 음봉이라 하는 것은 9시부터 3시까지 가격의 흐름이 매도세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양봉과 음봉이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기술적 분석의 가장 기본인데 양봉과 음봉이 나타내는 의미는 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양봉은 힘의 방향이 매수세 쪽으로 기운다라는 것이고 음봉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방향이 매도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설사 오늘이 상승했다 하더라도 음봉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방향이 매도세가 강했다라는 거고요. 양봉이라는 개념 자체가 힘의 방향이 매수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거기 때문에 양봉과 음봉의 개념은 힘의 방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봉차트의 기준은 시가이고 또 봉차트가 나타내는 것은 힘의 방향이다라고 하셨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오늘의 종합주가지수는 분명히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종목이 다 상승하고 모든 종목이 다 양봉으로 진행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라는 주식의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주가는 9시보다 3시가 훨씬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오늘 9시의 가격은 전일 가격보다 높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9시에 딱 시작했을 때는 플러스로 시작했는데 네. 계속적으로 밀려서 여기까지 빠졌다가 종가는 요 정도. 그러니까 종가가 분명히 시가보다 낮았단 말이에요. 주가가 어제보다 빠진 것도 있지만 여기서 잘 볼 것은 9시부터 3시까지 힘의 방향이 점점 하락으로 기울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봉이라고 하는 자체는 주가의 하락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오늘 하루에 매도세의 방향으로 주가가 기울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한 가지 종목을 더 보게 되면 이번에는 삼성카드라고 하는 종목을 보게 되면 이 종목은요. 오늘 종가가 어제 종가랑 같습니다. 네. 즉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보합으로 마감을 했지만 SK텔레콤과는 반대로 9시는 전일보다 많이 빠져서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보합으로 끝났지만 힘의 방향은 9시부터 3시까지 계속 위로 올라가서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삼성카드의 힘의 방향은 오늘 매수세 쪽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일하고 오늘의 종가는 같기 때문에 어제 보유한 사람은 수익과 손실이 나지 않았지만 이 종목을 오늘 오전에 산 사람은 수익으로 마감을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올라서 끝나도 9시부터 3시가 밀려서 끝나면 오전에 산 사람은 오후에 손해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봉과 양봉의 개념은 힘의 방향을 의미하고 전일 대비 상승과 하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의 방향이 그날 매수세인가 매도세냐가 가장 기술적 분석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봉차트에서 힘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지를 알았는데요. 이 힘의 방향 말고도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예, 그 봉차트의 아까 몸통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몸통 부분을 보다 보면 그 몸통이 아주 긴 게 있고요. 또 몸통이 상대적으로 짧은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주 긴 몸통을 보통 양봉에서는 장대 양봉이라 그러고요. 음봉에서 또 몸통의 길이가 긴 것은 장대 음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
몸통의 길이는 그러면 무엇을 뜻하는가? 이 몸통의 길이는 아까 양봉이냐 음봉이냐는 힘의 방향을 의미한다 그랬죠? 네. 몸통의 길이는 힘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힘의 크기요? 예, 그래서 양봉인데 몸통의 길이가 긴 양봉은 힘의 크기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면 양봉은 힘의 방향인데 방향도 위쪽인데 크기까지 크다면 굉장히 강한 매수의 방향과 크기를 갖고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음봉을 예로 들면 음봉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방향이 아래로 매도세가 강하다는 건데 심지어는 몸통까지 길다는 것은 힘의 크기와 방향이 아래쪽이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매도세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과 크기를 봉 차트에서는 우리가 동시에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전에서 어떻게 구분하는가를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산 인프라코어라고 하는 종목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오늘 32,000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37,000원까지 양봉이거든요. 양봉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의 방향은 명확하게 상승 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다른 날의 양봉에 비해서 이 몸통이 굉장히 길게 나타났죠. 네.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장대 양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힘의 방향도 상승이지만 힘의 크기도 굉장히 크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힘의 방향과 크기가 강한 양봉은 이 오늘의 시가를 무너뜨리기 전에는 다소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장대 양봉은 힘의 크기와 방향이 전부 다 강한, 가장 강한 매수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조금 조금 움직이다가 이렇게 장대 양봉이 거래와 동시에 발생이 되면 대부분은 더 못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이 올랐으니까 더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음봉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간 연속 음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힘의 방향이 아래쪽인데 힘의 방향이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방향이 전환이 됐고 장대 양봉이 발생됐다라는 것은 힘의 크기도 강하다는 거거든요. 다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그 다음의 흐름을 보면 오히려 더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장대 양봉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할 상대가 아니라 힘의 방향과 크기가 강하다라고 하는 매수의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유효합니다. 물론 아주 고점 부근에서 나타나는 장대 양봉은 또 해석이 다른데 그런 것은 우리가 차차 공부하면서 예외적인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 종목을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교보증권이라고 하는 증권주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종목을 보게 되면 오늘 지수는 그래도 23포인트라고 하는 단기 상승, 반전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시가는 어제 종가보다 높게 시작하니까 네. 플러스로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해서 계속 아래로 하락을 하기 시작하죠. 이거는 뭐냐면 힘의 방향이 종합주가지수와는 다르게 아래쪽으로 하락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힘의 방향이 아래쪽인데 문제는 힘의 크기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힘의 방향과 크기가 전부 다 아래쪽이기 때문에 또다시 단기적으로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시가를 돌파하지 못하면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 네. 기술적 분석에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기술적 분석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힘의 크기나 방향을 통해서 앞으로의 주가를 예측할 뿐이지
100%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확률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잘못 배우면 이것을 외우게 돼서 아,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반드시 하락한다.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반드시 상승한다로 오해해서 이해하게 될 경우에 오히려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분명한 게 우리에게 주어진 힌트는 거래량과 가격의 변화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확신은 어떤 경우도 갖지를 못하나 확률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쪽에 초점은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대 양봉은 힘의 크기와 방향이 상승과 강한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향후에 상승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장대 음봉은 힘의 크기와 방향이 아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좀 높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향후에 그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어떻게 실전에 활용해야 될 것은 점차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봉차트의 구성과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점만은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으면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세 가지를 꼭 봉차트에서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봉차트의 기준, 즉 캔들차트의 기준은 시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보다 종가가 높으면 양봉이고 시가보다 종가가 낮으면 음봉이기 때문에 항상 기준은 시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캔들차트가 나타내는 것은 힘의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봉은 힘의 방향이 매수세 쪽으로 간다라는 거고 음봉은 힘의 방향이 하락 쪽으로 간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캔들 차트의 몸통의 길이는 힘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래서 장대 양봉은 힘의 크기가 강하다. 장대 음봉은 힘의 크기가 하락 쪽으로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기술적 분석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앞서 나가기 전에요. 이 점만 꼭 기억해야 한다는 점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봉차트를 개발한 혼마라는 사람이 자신의 비법을 나타낸 혼마 비전을 쓸 때 이러한 말을 먼저 나타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어떻게 이 혼마 비전의 앞부분에 나타냈냐 하면 이 글은 아무리 막역한 사이라도 절대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오직 나 혼자 부자가 되려고 함이 아니라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생각하여 매매를 하면 실수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신상에 해를 끼치고 원한을 사게 되므로 반드시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무용한 일임으로 비밀로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본인은 기술적 분석을 이용해서 거래에서 크게 성공했지만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활용하게 되면 이 사람이 쓴 대로 오히려 신상에 해를 끼친다. 즉 큰 손실로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다시 한번 강조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술적 분석을 공부할 텐데 기술적 분석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서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의 정확한 이해와 함께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요. 앞으로의 공부도 꼭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오늘은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지표인 이 캔들 차트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저희 내일은 이 시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요? 예, 오늘 배운 것을 기초로 해서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활용편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증권교육센터 남상용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 투자의 증시 분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활용하든 그 의미와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실전에 응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초보부터 고수까지 눈높이 증권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밤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